아, 지금이 그 오전 10시 58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서재필 여덟 번째 시간으로 복권과 귀국, 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1895년 고종 32년 3월 1일, 법무 대신 서광범의 권위로 자귀가 회복되었다. 그러니까 서광범이는 이제 그 조선으로 돌아와 가지고, 서광범이도 이제 그 사면복권이 돼 가지고 다시 이제 법무 대신으로 복귀한 겁니다. 저 갑신정변 그 쫓기는 신세에서 이제는 또 다시 어엿한 조선의 이제 법무 대신으로 복귀한 것이죠. 그래서 서광범위가, 이게 서광범위죠. 이제 서광범위가 완전히 복권이 돼가지고 다시 조선의 법무대신을, 지금으로 말하면 법무부 장관이죠. 법무대신을 맡으니까 이제 따라서 5월 10일에는 미국 체류 중 외부 협판에 임명된다. 서재필이가 5월 10일에는 외부 협판에 임명됐다 그거죠. 외부 협판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외무부와 차관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8월에는 학부 대신설에 임명되었다. 서재필은 귀국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주미조선 공사관에서는 그에게 공사관의 방 하나를 무료로 빌려주었고 식비까지 제공하였다. 갑오개혁으로 갑신정변 당시 서재필 등이 급진개화파인에게 내려진 역적의 죄명이 벗겨지자 1895년 가을 미국을 방문 중 워싱턴시에 들른 박경효를 워싱턴 시내에서 10여 년 만에 만나게 되고 그에게서 조선의 정세를 접하게 된다. 박경효를 만난 뒤 다시 조선을 개혁해 보겠다는 생각을 품게 된 그는 김홍집 내각이 다시 서재필에게 귀국을 요청함에 따라, 김홍집이라는 사람,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일반 그 관중들에게, 백성들에게, 일반 민중들에게 굉장히 폭행을 당해서 비참하게 죽은 사람인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조선 그때 당시 총리를 했던 사람이죠. 서재필에게 귀국을 요청함에 따라 귀국을 결심한다. 생활이 어려웠던 그는 조선으로 돌아올 때 주미조선공사관에서 추가로 마련해준 여비까지도 받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서재필이 생활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귀국하려니까 여비가 없어. 그 여비를 주미조선공사에 관해서 그 여비, 서재필의 귀국 여비를 이제 대줬다는 겁니다. 그는 조선으로 돌아온 길에 일본을 경유할 때 일본 동경의 모교 토야마 사관학교를 방문하고 후쿠자와 유키치를 만났으며, 이 사람이 이제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입니다. 다시 일본 나가사키를 출발하여 배편으로 12월 26일 인천 제물포에 도착하였다. 인천항에 도착한 서재필과 그의 부인 뮤리엘은 출국 전 고용한 미국인 경호원을 대동하고 인력거로 비밀리에 한성부에 당도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력거란 게 이런 겁니다. 이제 수레죠. 사람이 끄는 수레가 인력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미국인 경호원을 대동하고, 저번에도 내가 어떤 시간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 그 조선에는 정치적으로 좀뭐좀뭐좀 삐딱하다 하면 오리무중으로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동인이가, 개화승 이동인이가 오리무중으로 그 실종이 돼 버렸거든요. 그런 경우도 서재필이가 보고를 했었기 때문에 자기 신변보호를 위해서 미국인 경호원을, 자기 사비를 들여서 경호원을 고용한 것입니다. 미국인 경호원을 데리고 부인하고 같이 세 사람이 이제 귀국한 것이죠. 그는 귀국 직후 외부 협판과 학부 대신 소리직을 사직한다. 후일 1900년 6월, 윤용선은 그가 이름뿐이지만 당시 학부 대신 소리에 임명된 것을 근거로 을미사변 관련자로 몰아 사형에 처할 것을 상주하기도 한다. 이 내용입니다.
이게 좀 복잡한 얘기가 여기 나오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그는 조선의 모든 것에 대해 극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갑신정변의 실패에 크게 낙심 좌절했고, 근데 이건 뭐냐면은 이 외부 협판과 학부 대신 소리에 임명됐음에도 그것을 싫다고 한 겁니다. 서재필이가. 내가 그 전번 시간에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서재필은 이 갑신정변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자기 가족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정치 노름에 아주 학을 띈 것이죠. 그래서 그 서재필의 행적을 보면은 갑신정변 이후에는 어떤 경우든지 정치일에 직접적인 가담을 안 했습니다. 서재필이가. 그리고 오직 한다고 해도 오직 정치일을 한다고 해봐야 고문직. 이렇게 한 발 좀 정치, 직접적인 정치에는 가담하지 않고 정치계로부터 한 발 떨어진 이 고문직이라든가 이런 것만 수락했죠. 그리고 순수한 국민들 계몽운동 이런 것만 했습니다. 그렇지 직접적인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도 이거를 그 외부 협판과 학부 대신을 임명받았는데도 그런 차원에서 이걸 하질 않겠다고 이제 한 것으로 봅니다. 당시 그는 조선의 모든 것에 대해 극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갑신정변의 실패에 크게 낙심 좌절했고 이를 역적시하는 고종 등의 태도, 일가족이 처참하게 희생된 것, 일본 망명 중에 조선 조정에서 자신을 암살할 자격을 보낸 것, 미국 생활 초에 당했던 온갖 인종차별과 멸시는 그에게 원한과 증오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귀국 직후부터 그는 거의 영어로 대화했고 이 귀국에서도 그는 그 영어로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조선말을 쓰질 않았다는 거예요. 독립문 기공식 때에도 영어로 연설했다. 또한 윤치호 등과 살아남은 조카들이 그에게 자결로 죽은 전처의 묘소와 논산 연무대 근처에 있던 생모 송주희 씨 묘소를 위치를 알려줬으나 그는 한 번도 방문하지 않고 오히려 가보라는 권고를 거절한다. 그러니까 뭐 윤치호가 내가 전번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이 그 미국 에모리 대학을 나온 사람이라고. 그래서 서재필이가 미국에 있을 때도 서재필이한테 가끔씩 생활비를 이제 보조해 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서재필이가 이제 귀국을 하니까 그 이 윤치호가 서재필이한테 이제 권유를 한 겁니다. 자살로 죽은 전초의 묘소, 그 다음에 어머니 묘를 한번 가봐라. 아내의 묘와 어머니 묘를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그 권유를 했는데도 절대 아내의 묘와 어머니 묘를 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재필이가 절대 아내의 묘와 어머니 묘를 찾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그것은 그 아내의 묘와 어머니 묘를 찾아가게 되면은 자기가 지난날에 그 잘못된 길을 걸어서 온 가족을 죽인 죄인이잖아요. 온 가족을 죽인 자기의 죄인이란 말이죠. 그런 그 아픈 기억이 다시 되살아날 거. 다시 지나간 일을 곱씹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에서 아마 그 절대 어머니 묘와 아내 묘를 찾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를 파양했지만 연좌제의 천민으로 격화된 양아버지가 칠촌 당숙인 서광하가 찾아왔지만 못 본 척 냉정하게 외면하였다. 하여튼 모든 친척들이 그나마 혹시 먼 친척들이 살은 친척들은 서재필을 보겠다고 이제 귀국하니까 찾아왔는데 서재필이가 일절 만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역시 연좌되어 삭탈관작당하고 거지가 된 본부인 광산 김씨 친정부모 김영석과 박씨 뇌에 역시 외면했다. 서재필은 김영석 뇌에게 그대가 어떻게 나이 장인인가 자신의 딸과 어린 외손을 외면한 금수에게 내가 왜 인사하느냐고 박대하고 내쫓았다. 그러니까 이 김영석이라는 여자는 둘째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인은 이제 뭐 경주이신가 그렇고
둘 이게 김영석과 이제 김영석의 딸과 박신혜 외에는 이거는 그 두 번째 부인의 부모죠. 두 번째 부인의 부모가 이제 그 그게 아니고 이게 그 하여튼 첫 번째 부인인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남의 가족사라 이게 좀 그렇습니다. 복잡합니다. 하여튼 서재필은 세 번 결혼했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한국 여자를 얻었고 세 번째 가서 이제 결혼한 게 그게 바로 미국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이 두 사람이나 되니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를 내가 헷갈리는데 하여튼 좌우지간에 그 부인이 광산 김씨 친정 부모 김영석과 박신혜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서재필이가 귀국했다고 하니까 사위를 보겠다고 사위를 만나보겠다고 찾아왔는데 그 박대했다는 겁니다. 만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서재필이 부인이 친정을 갔다는 거예요. 이 갑신정변이 일어난 후로 친정을 찾아가니까 이 친정 부모가 독약을 줬다는 거예요. 딸한테. 너는 이제 자살하는 방법뿐이 없다. 자살해라. 이 독약을 건네줬다는 겁니다. 그런 소식을 서재필이가 알고 어떻게 자신이 딸과 이 손을 그렇게 독약을 줄 수 있겠는가. 금수보다도 못한 인간이다. 이게 만남을 거절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또 하나 웃은 건 말이죠. 그는 양복 차림으로 안경을 끼고 입고를 했으며, 그랬으니까 뭐 예전에 갑신정변을 일으킬 때는 이 두루마기에다 갓을 쓰고 이렇게 궁궐을 출입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과거는 흘러갔다. 과거는 흘러갔다.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진짜 과거는 흘러간 겁니다. 예전에 서재필이가 아니다, 그죠. 이제는 양복에 넥타이를 매고 안경을 끼고 이렇게 궁궐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엔 말이죠. 그때 당시에 이 정서가 뭐냐면은 밑에 사람은 어르신 앞에서는 안경을 끼면 안 된다는 그런 그 예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절이 통용됐다는 겁니다. 이 안경을 쓴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 건방지다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 많은 사람을 대할 때는 꼭 안경을 벗어라 이랬다는 겁니다. 이 안경을 쓴다는 건 거만의 표상이다고 하죠. 그런데 그래서 이 신하가 임금을 꼭 만날 때는 이렇게 안경을 썼다가도 안경을 벗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딱 양복 넥타이에 양복 차림으로 당당히 안경을 쓴 채로 궁궐에 들어갔으며. 궁궐에 들어간 뒤에 고종 앞에서는 고종 임금 앞에서는 절하지도 않고 임금 앞에서는 이 절하는 것이 예의거든요. 우리 원래 전통적인 그런 예절이거든요. 절도 하지 않고 임금 앞에서 밭이 고개를 들고 안경을 낀 채로 그냥 악수만을 청했다는 겁니다. 절도 하지 않고 안경을 낀 채 안경도 벗지 않고 안경을 딱 낀 채로 그냥 당당하게 이 임금하고 악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본 조선의 조정 대신들은 충격을 받았고 서재필의 이런 행동에 충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현장에서 이를 지켜본 박정량, 박영효, 김홍집, 유길준, 윤치호 역시 경악했다. 이 미국에서 에머리 대학을 나온 서양물을 먹은 윤치호도 놀랬다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서양물을 먹고 서양 공부를 했어도 일단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 예의에 맞게 그 예절을 차려하는 것이 기본인데 아니 서재필을 보니까 임금 앞에서도 딱 안경을 끼었지 양복에 넥타이를 맨 채로 절도 하지 않고 악수를 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윤치호 역시 여기 놀랬다 이거지. 윤치호도 미국에서 유학을 한 사람이지만은 서양물을 먹고 서양 공부를 한 사람이지만은 아무리 서양 공부를 했어도 조선에 오면
조선의 예절을 따라야 하는데 그걸 못 깜짝 놀랐다는 거죠. 영재 이건창은 이를 듣고 사람이 망가졌다면 그를 비난했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는 귀국 후 단 한 번도 자신을 서재필이라는 이름으로 부른 적이 없었고 자기 이름을 필립 제이슨 또는 제이슨 비제손으로 지칭하였다. 그러니까 이 서재필은 이 조선의 귀국에서도 절대 자기 이름을 서재필이라고 얘기를 않고 미국식으로 필립 제이슨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도 조선어를 쓰지 않고 완전히 영어로만 말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니야. 나는 태어나긴 한국서 태어났지만 나는 당신들과 다른 미국 사람이야. 이제 이런 걸 은연중에 과시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나한테 시시비를 자꾸 가리려고 하지 마라. 나 이제 미국 사람이야. 이제 이런 태도인 것이죠. 피제소는 그의 이름 서재필의 글자 순서를 거꾸로 한 필제소를 한글로 음역한 것이다. 1900년대 당시 조선에서는 이를 다시 제손 또는 피제손으로 음역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선 정부 공문, 청일전쟁, 갑오개혁 및 을미개혁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명성황후를 정점으로 한 민시정권이 몰락한 후 개혁내각이 들어서자 1894년 김홍집에 의한 갑오개혁이 단행되었다. 청나라의 패망을 두고 그는 조선이 중국의 속국에서 벗어날 절호의 기회라고 하였다. 귀국 직후 그는 공개 연설회에서 박영우를 만나 그의 권유를 받아들여 귀국을 결심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내각을 맡고 있던 유길준이 그를 초빙 형식으로 귀국시키는 데 노력하였다. 서울대 사학과 명예교수 신용화에 따르면 갑신정변이 민중의 지지가 결여되었기 때문에 실패했던 교훈을 되새긴 유길준은 민중을 기몽하는 사업으로 신문창간이 절박했다. 갑오경쟁이 개화파 내각의 주도로 제도 개혁을 하면서 일본 측의 한성신보에 대항할 신문을 만들 한국인을 물색했는데 그가 서재필이었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유길준은 유길준대로 개혁과 민중을 기몽하는 사업으로 신문창간이 절박했고 일본은 일본대로 1895년 무렵부터 조선의 신문창간을 후원한다는 명목으로 신문 개설을 권고하였고 이에 내부 대신 유길준은 미국인으로 귀화하여 의사생활했던 필립 제이슨을 초빙하기 이르렀다는 것이다. 유길준과 박영효의 적극적인 후원과 주선으로 쉽게 조선에 입국할 수 있었으며 귀국 직후 그는 고종을 찾아가 연좌제와 고문 등 신체를 상하게 하는 악법을 피지할 것과 문벌과 집안을 살피지 말고 인재를 등용할 것과 과거 제도의 평민들도 응시할 수 있지만 가난한 농사와 기술에 종사하는 평민 자제들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점을 들어 조정에서 비용을 들여 인재를 기를 것을 권해왔다. 그러가 여러 가지 그 선진화된 그런 그 사고방식을 고종한테 건의했네요. 그러니까 뭐, 인재, 그 신분의 차별을 두지 말고 인재를 등용하라. 그 다음에 그 연좌제 같은 거를 적용해가지고 심한 고문 같은 거를 하지 말라. 이런 뭐, 선진적인 그런 건의를 고종할 때 서재필이가 했다는 겁니다. 귀국 직후 연설에서 그는 조선이 단군 이래 4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자주국임을 전제하고 과거 조선이 대대로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등의 식민지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였으며 조선이 살 길은 청나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서재필이가 귀국해가지고 독립문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서대문에 가면 독립문이라고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독립문이라고 하니까 뭐 일제로부터 독립하자는 독립문인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조건 독립이라 하면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재필이가 이 서대문에다가 이 독립문을 세울 때는 그때 독립이라는 의미는 일제로부터의 독립이 아니고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서재필이가 서대문에 세운 독립문이라는 것은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는 유길준, 박영효, 박정령 등을 만나 조선이 근대화를 하려면 반드시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중국의 노예가 아닌데도 중국이 해마다 인삼과 황금, 석탄, 여성, 환관 등을 조공으로 바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었다. 동시에 평민들에 대한 교육, 계몽활동과 언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유길준에게 신문 간행 계획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였다. 이어 1월 19일 한성부에서 최초의 공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서재필의 귀향은 장안의 화제거리가 되었는데 이는 특히 그가 서양인 부인을 데리고 왔기 때문이었다. 당시 한국에서 서양 사람을 본다는 일 자체가 아주 드물게 있던 기한 일이었다. 조선거리에 백인 여자가 나타나기만 해도 구경꾼이 모여들었을 텐데 서재필이 서양 여자와 결혼했고 또 그 여인을 데리고 돌아왔다고 하니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25살인 서재필 부인은 키가 충천하고 1m 72cm, 피부가 희고 머리가 갈색이었으니 장안이 떠들썩할 수밖에 없었다. 인천이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우리가 국제화 시대가 되나서 한국이 뭐 세계 모든 나라와의 뭐 그 여행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요즘은 또 인터넷으로 뭐 세계의 이런 소식들도 알고 수 있고 그런 시대가 되고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서양인들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서양인을 뭐 봐도 뭐 별거 아니지만 이 서재필이가 그 자기 부인을 데리고 이 귀국했을 때만 해도 서양 사람이 지나가면 이 구경꾼들이 구름같이 몰려드는 겁니다. 아주 이상하죠. 머리가 하얗고 이 피부가 하얗고 머리가 아주 산노란 그런데다가 눈알은 새파래. 그러니까 우리와는 완전히 조선 사람과는 완전히 모습이 생김이 다른 사람이 이제 지나가니까 구경꾼이 아주 구름같이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서재필이가 서양 여자를 데리고 이렇게 서울 거리를 다닐 때는 아주 구경꾼들이 구름같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 서재필이 부인을 보려고. 그런데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서재필이가 키가 큰 사람이라고 내가 눈이 얘기를 했습니다. 서재필이가 키가 커서 그 부인도 키가 큰 여자예요. 이 서재필 그 뭐 서재필이 부인이 키가 얼마였었냐면은 1m 72cm입니다. 1m 72cm. 그러니까 그때 미국의 남성의 평균 키가 미국의 남성들의 평균 키가 1m 73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평균 남성 키가 1m 73cm뿐이 안 되는 시대에 여자가 1m 72cm니까 여자도 큰 키죠. 서재필이 처음 귀국했을 때 윤치호는 춘생문 사건에 가담했다가 체포 대상이 되어 미국 공사관에 피신해 있었다. 서재필은 드문 불출하던 윤치호를 찾아 정세에 대해 자문했고 윤치호는 선배 서재필의 공백기에 조선 정세를 친절하게 알려주면서 동시에 정동구락부 인사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기도 했다. 서재필이 귀국하자 정부의 예초 고관들은 그가 갑신정변으로 동료들이 처형당하고 가족까지 연좌제 된 것에 원한을 품고 자신들에게 보복할 것을 우려 서재필을 제거하려고 했다. 그가 미국과 외국의 힘을 빌어 조선을 식민지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윤치호는 이를 서재필에게 알려주고 각별히 조심할 것을 부탁했다. 서재필은 미국인 경호원을 대동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윤치호가 전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윤치호도 미국에서 미국 대학을 졸업한 미국물을 서재필과 똑같이 미국물을 먹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서재필이 귀국하니까 서재필한테 각종 이 조선의 지금 정세들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얘기를 해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몸조심해라. 어디 돌아다닐 때도. 왜냐하면 서재필이가 갑신정변을 일으켰을 때 그때 수급파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갑신정변으로. 그러니까 그때 죽은 수급파들 뭐 가족 이런 사람들이 서재 비리에 대해서 원한을 갖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원한을 갖고 있으니까 혼자 다니지 말라. 몸조심해라. 어떤 일이 벌어질런지 모른다. 이렇게 이제 윤치호가 충고를 한 겁니다. 서재필이한테. 그래서 서재필이가 어딨다 할 때 항시 이 개인 경호원을 데리고 다닌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미국인 신분이 되는데 국적이 이제 미국인 서재필은 국적이 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인 서재필이가 왔는데 왜 갑자기 미국인 서재필이가 또 조선에 와서 돌아다니느냐. 이거는 조선을 미국의 식민지화 하려는 음흉한 계획을 서재필이가 가지고 왔다. 뭐 이런 얘기가 떠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서재필이 저놈을 죽여야 한다는 그런 이런 풍문도 돌아다니고 풍문이 돌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치호가 그런 풍문을 듣고 절대 몸조심하라. 그래가지고 서재필이가 이 경호원을 항상 대동하고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조선 정부 고문침. 그는 조선인으로서 관직을 임명받는 것을 거부하는 대신 1896년 1월 김홍집 내각으로부터 10년 계약으로 총리 대신과 같은 액수였던 월봉 300원을 받는 중추원 고문에 임명되었다. 중추원 고문으로 이제 서재필이가 임명되었는데 그때 서재필이 봉급이 이 김홍집 총리 대신과 같은 봉급을 같은 봉급의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대우가 상당히 좋은 대우죠. 이런 우대가 가능했던 것은 그가 미국인이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환율은 원과 달러가 같았으며 미국에서 받는 월급은 100달러였다. 이어 장기 체류를 결심하고 우편으로 콜롬비아 대학 의과대학의 세균학 강사직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그는 철저하게 미국인으로 행세하였다. 고종 앞에서 자신을 부를 때에도 외국인 고문관과 같이 외신이라고 하였고 담배를 피우기도 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귀국해서 조선에 와서 중추원 고문직을 이제 중추원 고문이라는 직함을 받고 조선에 와서 활동은 하지만은 철저하게 자기는 미국인이라는 걸 앞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종이 자신을 부를 때에도 다른 그 외국인들과 같이 자신을 외신으로 불러달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신하다. 외국 사람 신하다 이거죠. 그렇게 외신이라고 불러달라. 그리고 고종 앞에서도 뻣뻣이 이렇게 담배를 피우기도 했다는 겁니다. 서재필이가. 서재필은 갑신정변 실패 이후를 개화파들의 계획의 까닭을 모르고 배를 부르짖으며 반대하는 민중의 무지와 몰각 때문이라고 했다. 이걸 내가 언젠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미국에서 나이를 먹어서 이제 늙었을 때 서재필이가 늙었을 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 갑신정변이 뭐 때문에 실패했다고 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서재필이가 딱 두 가지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너무 어렸다. 그러니까 앞뒤를 잘 재고서는 심사숙고하고 일을 벌이지 않고 욱하는 젊은 심정에 그냥 저지른 일이다. 그런 면이 있고 두 번째는 민중의 지지가 없었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했다. 이렇게 서재필이가 봤다는 거예요. 그런 원인 때문에 서재필이는 귀국해서 민중을 계몽하는 일에 매진했던 겁니다. 민중이 자각하고 민중이 깨어나야 한다. 그런 민중의 힘을 얻고 혁명을 했을 때 혁명이 성공하는 것이지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혁명은 실패하기 쉽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선의 귀국에서는 그는 그 민중을 계몽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런 얘기죠. 그는 갑신정변 직후의 쓰라린 기억을 생각하는 것을 고통스러워했고
오히려 냉정히 해지려 했다. 갑신정변의 그 쓰라린 고통을 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기 때문에 모든 친척이 죽고 혈육이 죽었다는 거, 이런 그 쓰라린 고통을 잊으려고 했고, 자기는 이제는 철저하게 조선인이 아니고 미국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이제 행동하고 실천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윤치호, 6.1전 박정량, 이상재를 비롯한 동지들과 다른 조선인들에게 반감과 거부감을 주게 된다. 그리고 서재필이가 귀국에서도 나는 미국인이요, 자기 이름도 미국 그냥 서재필이라고 부르지 말고 필립 제이슨이라고 미국 이름을 불러줘, 말도 이 조선어로 안 해, 영어로만 해, 이렇게 서재필이가 행동하니까 미국에서 유학을 했던 윤치호마저도 서재필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갖게 됐다고죠. 한편 그는 다른 조선인들에게도 상당히 냉담하게 대하였다. 이 조선인들에게 아주 냉담하게 이렇게 대했다는 겁니다. 조선말을 쓰지 않고 영어로만 말을 하고. 그의 미국인 고우는 그와 함께 거리를 걷다가 그가 가까이 오는 거지를 발길로 걷어찬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치호가 이제 평생 일기를 썼습니다. 근데 윤치호 일기에 그런 게 이제 적혀 있는 것이죠. 서재필이가 미국인 친구하고 같이 이제 길을 걷는데 거지를 보고 발길로 차더라는 겁니다. 서재필이가. 그걸 보고 이 미국인 친구가 깜짝 놀랐다. 그런 얘기를 이제 윤치호가 일기에 쓴 겁니다. 그렇게 서재필이가 냉담했다는 거죠. 태도가 아주 이렇게 도도하고 냉담했다 이런 얘기죠. 그의 미국인 친구와 함께 한성을 다니던 중 미국인이 구걸하러 오는 조선인 거지를 발로 걷어차고 모욕을 해도 그는 이를 지켜보면서 못 본 척 방관하였다. 영어를 주로 구사하는 그의 태도를 의문스럽게 여긴 친구 윤치호는 왜 영어만 쓰느냐고 물었고, 그러니까 윤치호도 영어를 잘하는 겁니다. 윤치호도 미국에서 에머리 대학을 나오니까 에머리 대학을 나왔으니까 윤치호도 영어를 잘하지만, 그러나 윤치호는 조선에 와가지고 조선말을 쓰거든요. 아니 근데 이 서재필이라는 친구는 조선에 와서도 이 조선말을 안 써. 계속 영어만을 짓거려. 그러니까 어느 날 윤치호가 이제 서재필이한테 물은 겁니다. 아니 당신은 왜 그렇게 조선말을 쓰지 않고 영어로만 사용하느냐, 영어만 쓰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는 모국어를 거의 잊어버렸다고 답했다. 한국어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순전히 이제 거짓말이죠. 거짓말이라는 게 나중에 들통이 나는데, 그 후에 윤치호가 상당히 늙었을 때 귀국에서는 조선어로 또 연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영어를 잊어버렸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그죠. 그러나 그는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고, 이를 알던 윤치호는 나는 서재필이 쓰거나 말하는 모든 것에 걸쳐 모국어를 거의 잊어버렸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다는 기록을 남겼다. 1896년 7월 그는 한성에 사는 진사 정모를 고소하였다. 1896년 7월 고등재판소 판결문에 한성에 사는 미국 의사 서재필이 원고로 등장한다. 서재필은 진사 정모 씨가 올린 거짓 상소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금 2천 원을 청구한 사건이다. 미국 의사 서재필이 1896년 7월에 정모라는 사람을 걸어서 고소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정모라는 사람을 걸어서 고소하면서 손해배상금 2천 원을 배상하라 이랬다는 겁니다. 그때 돈 2천 원이면 지금 돈으로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그랬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재판부는 서재필을 상하게 하려면 정신이 나쁜 마음이 드러났다며, 재판부는 서재필을 상하게 하려던 정신이 나쁜 마음이 드러났다며 피고 정 씨는 손해배상금 천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의정 대신,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라는 것이죠. 의정 대신의 연봉이 5천 원인 점에 비추어 손해배상금은 요즘 돈으로 2,400여만 원 정도의 고액인 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 그 국무총리의 연봉이 5천 원이었다는 겁니다. 5천 원. 근데 이 지금으로 그 돈을 환산한다면 1억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돈으로. 그때 고정임금 당시에 총리 대신이 연봉이 5천 원이었는데 이걸 지금으로 따지면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재 PD가 그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한 돈이 이 뭐 한 요즘 돈으로 하면 2,400만 원 정도 된다는 것이죠. 아, 이거 서재 PD가 이렇게 청구한 돈이 아니고 이거는 그 재판부에서 이제 재판을 해서 내린 그 결과가 그런 겁니다. 손해배상금으로 2,400여만 원을 정신은 서재 PD한테 배상해라. 근데 그 지금 돈으로 본다면 그게 한 2,400여만 원 정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400여만 원을 정씨는 서재 PD한테 배상금으로 지급하라 이런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이죠. 이는 또한 번 조선사에 충격을 주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고려와 조선에서는 명예를 중시 여겨 탄핵 상소가 사실 여부를 떠나 자신에 대한 탄핵 상소가 올라오면 관직을 사용하고 물러나거나 반론을 제기하였지 자신을 탄핵한 사람을 고소하는 일이 없었다. 이래서 또 한 번 서재 PD가 조선사회에 충격을 안겨줬다는 겁니다. 이 조선사회는 조선은 그때까지만 해도 남이 자신을 헐뜯어도 그거에 대한 그런 그 남이 자신을 그렇게 헐뜯으면 그냥 관직에서 물러났을 뿐이지 그 헐뜯는 사람을 걸어서 고소한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헐뜯은 사람을 고소해서 배상금을 받는 게 서재 PD가 최초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선사에 또 한 번 충격을 줬다는 거죠. 독립신문 발간, 대한제국 정부의 고문 겸 대한제국 중추원 고문에 임명되었다. 개화파 정부는 개화 인사 중 몇 안 되는 지도자인 서재필을 외무부 협판으로 기용하려 했으나 서재필은 보수파와 민씨 척족들로부터의 이 만약의 방해와 모략에 대비하기 위해 권력의 내부에 들어가기보다는 권력의 외부에서 안전한 미국 시민으로 민중을 계몽하려고 하였다. 그의 포부를 본 박영효는 5천 원이 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나 약속은 박정영 내각이 들어선 뒤에 이행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내가 얘기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재필은 이 정치계에 직접적으로 가담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정치계라는 것이 모략과 이게 많이 권모술수와 모략이 많이 작용되는 거다. 이런 정치계의 속성을 알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정치 일에는 가담을 안 하고 이 고문, 한 발 물러선 고문 이런 것만 수행했을 뿐이고 이 민중의 계몽, 백성을 계몽하는 그런 비정치인 일에만 열을 올렸다 그겁니다. 내가 귀국해서 또다시 정치의 발을 들여놓으면 민씨 척족에게도 이제 또다시 타켓이 된다. 민씨 척족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민씨 척족들의 내가 타켓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것도 있다는 얘기죠. 대신 그는 개화파 정부의 근대화 운동의 한 방편으로 신문의 발간을 합의하고 신문 창간의 자금과 생활비를 지원받아 활동하였다. 자신이 미국이라는 점과 민씨 내각의 반대를 잘 알던 그는 내각에 입각하는 대신 중추원 고문직을 계속 돕겠다고 반복하여 개화파 정치인들을 일단 안심시킨다. 신문 창립 비용으로 국고에서 3천 원과 정착 자금으로 1,400 원 등 4,400 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1895년 12월 중순에 그가 귀국한 직후부터 시도했던 신문 간행이 일본에 의해서 좌절될 뻔했을 때
서재필이 상심을 들어주던 유일한 대화 상대는 윤치호였다. 윤치호는 악완 판전 직후 신문 간행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던 서재필을 돕고 싶었지만 이미 민영원을 수행해 러시아에 다녀오라는 고정의 명을 받았기에 도울 수 없었다. 1895년 6.1주는 그에게 벼슬할 것을 권했다. 그러나 사형하였다. 갑신정변이 민중의 뿌리를 박지 못해서 실패했다고 느껴 민중 계몽 사업을 하겠다며 조용히 거절했다. 이 6.1준이도 정치에 직접 가담해서 이제 벼슬을 해라. 6.1준이도 서재필한테 그렇게 권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권유들을 다 뿌리쳤다는 거예요. 이 정치일에는 직접적으로 개입을 안 하는 겁니다. 정치일에는 직접적인 개입을 안 하고 이 뭐 고문이라든지 이런 한 발 물러선 그런 직함만 갖췄고 이 민중을 계몽하는 일에만 열을 올렸다 이런 얘기죠. 귀국 직후부터 신문은 계몽의 한 방법이라는 6.1준의 설명을 듣고 그는 신문 발간을 준비해 왔고 국내 온건 개화파의 각종 보호와 지원 그리고 정부의 재정 지원 일부 지식인들의 자발적 성금 모금 등으로 그는 신문을 발간하게 되었다. 6.1준은 서재필에게 신문 발간 계획을 유촉하였으며 악완 파천에 의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마침내 독립신문이 창간될 수 있었다. 그는 내무 대신 6.1준과 교섭 5,000원의 추가 지원 비용을 얻어내 독립신문을 창간하게 된다. 그는 사회의 계약론을 소개하며 조정이 인민의 재산과 행복을 지켜주는 조건부로 인민이 조정에 충성하라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임금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을 당연시 여기던 당시 백성들은 그가 소개한 사회의 계약론을 사회를 혼란으로 몰고 갈 괴상한 신사장 정도로 취급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재필은 뭘 주장하고 나왔냐. 임금은 국민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임금이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봉사를 할 때 그런 자세를 볼 때 백성들은 임금의 그런 자세에 탄복을 해서 또 임금에 대한 왕에 대한 그런 충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사회 계약론 서로가 임금과 백성은 하나의 계약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죠. 임금은 백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노력함을 봤을 때 백성은 거기에 감탄해서 임금에게 충성하고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상을 주장하니까 무조건적으로 임금에 대한 충성을 강요했던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은 야, 서재필이가 참 괴상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안경착용과 갈등, 독립신문을 창간하려고 하던 때였다. 서재필이 고종황제를 아련하러 서재필이 고종황제를 만나러 궁중으로 들어가는데 안경을 끼고 갔다. 그가 입고 하자 입구에서는 그에게 안경을 벗도록 했다. 그러니까 안경을 낀 채로 이제 고종임금을 만나러 궁궐에 들어가니까 그 궁궐문을 지키던 사람들이 여기에 임금을 만나러 들어가려면 안경을 벗어야 된다. 어떻게 뭐 거만하게 안경 끼고 들어가냐. 그러니까 거절했다는 겁니다. 임금 앞에서 안경을 끼면 불경죄로 다스렸던 시대였기 때문이다. 이때는 말이죠. 내가 아껴도 얘기하지만 이때는 이 나이 어린 사람이 이 어르신 앞에 안경을 끼워도 안 되고 그리고 지위가 낮은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 앞에서 안경을 끼워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불경죄입니다. 안경을 낀다는 것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이를 생각했냐면 안경을 끼는 것은 거만의 상징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예, 거만의 상징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안경을 끼워도 안 되고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 앞에서 안경을 끼워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렸던 거예요. 임금을 만나러 가려면은 안경부터 벗어라. 그러나 서재필은 이거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조선 말기 이후 192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은 어른 앞에서 안경을 끼는 것을 무례한 것으로 간주하기도 했다. 궐 앞에 이르러 나인들이 다시 저지하였다. 그러니까 궁궐 앞에서 다시 나인들이 또다시 저지했다는 거죠. 일단 문을 통과했는데
막상 임금이 있는 그 딱 앞에 가니까 나인들이 또다시 이 막았다는 것이죠. 안경을 벗어라. 나인들이 임금 앞에서는 안경을 쓸 수 없으니 안경을 벗으라고 했다. 그때 서재필은 나는 미국 시민권을 얻은 외신의 신분이라고 고집하면서, 그러니까 나인들이 임금을 만나러 들어가려면 안경부터 벗어라 이렇게 하고 말리니까, 나는 조선 사람이 아니다, 미국 사람이야 나는. 그러니까 나는 조선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고 미국 국적의 신하야.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이래저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딱딱거린 겁니다. 이제 서재필이가 그때 서재필은 나는 미국 시민권을 얻은 외신 신분이라고 고집하면서 끝내 안경을 벗지 않고 반들반들한 안경을 쓴 채 고종을 만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들반들한 반들반들하다는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반들반들하다는 건 뭐냐면 안경알이 불빛에 비춰서 반짝반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간 반들반들한 빛을 내는 렌즈가 있는 안경을 낀 채 고종을 만났다 이거죠. 그렇게 고종을 만나러 들어갔는데 그렇게 많이 반대라니까, 나는 미국 국적의 사람이야, 미국인이야. 미국인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함부로 뭐 이래저래 하냐. 나는 미국 국적을 가진 신하야. 조선 신하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미국인을 너네가 함부로 이래저래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딱딱거리고 나온 겁니다. 바로 고종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그는 절하지 않고 안경을 쓰고 허리를 꼿꼿이 펴고 팔짱을 낀 채 고종의 물음에 그대로 말대답을 하였는데, 이는 임석한 조종 대신들을 경악하게 하였다. 참 이것도 재미납니다. 서재필의 양복을 입고 안경을 딱 낀 채로 절도 안 하고 아주 딱 허리도 굽히지 않고 꼿꼿이 이렇게 선 채로 팔짱을 끼고, 임금이 뭐라고 하면 이 차렷 자세도 안 하고 이렇게 딱 팔짱을 낀 채로 임금의 말을 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지필이가 이렇게 딱 팔짱을 낀 채로 참,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서재필이 행동이 참 기가 찹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자리를 같이 한 대신들이 아주 서재필을 보고 갑자기 서재필 그런 행동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고종은 서재필의 말대로 그는 외신이니까 어쩌지 못하고 애꿎은 통역관만 그 안경 사건을 트집잡아 섬으로 귀영 보냈다. 그러니까 딱 이렇게 고종이 그 서재필을 상대하고 보니까 이건 뭐 예전의 서재필이가 아니거든. 갑신정변을 일으키기 전에 그 서재필이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 갑신정변을 일으키기 전에는 서재필이가 갓쓰고 두루마기 입고 이 왕 앞에 가면 꼭 이렇게 절을 하고 허리를 굽히고 이랬었는데, 아이 지금 서재필을 만나보니까 옛날에 서재필이가 아니란 말이지. 사람이 180도 달라졌어. 고정이니까 머리가 확 끝까지 치밀어 오른 거 아니야. 그렇지만 이게 또 미국 사람이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니까 화는 나는데 어찌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애꿎은 통역관만, 그리고 이 서재필이가 또 조선 말을 안 해. 영어로만 짓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통역관을 세웠는데 그 고종이 머리 끝까지 뻗쳐 올랐지만 이 서재필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애꿎은 이 통역관만 귀향을 보냈다는 겁니다. 분풀이 하려고. 고종은 그 안경 때문에 심기가 대단히 좋지 않았던 것이다. 이범진 등은 이를 계속 소문을 내서 그를 곤경에 빠뜨렸지만 그는 상관하지 않았다. 매천 황현 역시 같은 기록을 남겼다. 서재필은 미국에 살면서 본국에 있는 본처와 헤어지고 미국 여자와 결혼했다. 그는 갑오년에 환국한 뒤 고종을 아련이라는 건 이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고종을 만날 때 안경을 쓰고 곤련이라는 것은 이 담배를 말하는 것이죠. 담배를 꼬나 물고 뒷짐을 지고 나타나 외신 다른 나라의 신하라는 겁니다. 나는 한국 사람의 신하가 아니야. 미국의 신하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타나 외신을 칭했다. 이에 조종이 온통 분노했다는 얘기입니다.
참 여러분 참 재밌잖아요. 재밌으면서도 얼마나 서재필이가 이 당당했는가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딱 이렇게 안경을 쓰고 담배를 물고 그냥 고종을 만났다는 겁니다. 고종이 뭐라고 얘기를 할 때도 차려차사를 안 하고 딱 이렇게 팔짱을 낀 채로 고종의 말을 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재필은 시종일관 절 한 번 하지 않고 뒷짐진 채 짝다리 짚고 고종 앞에서 손가락 담배를 피운 채 면대하였다. 이는 차관경 함권년 칭회신 부수 이출이라 하여 당시 조선사회에 충격을 줬다. 그가 서양 도깨비에 홀려서 정신 이상이 됐다는 소문도 유포되었다. 아, 서재필이가 이렇게 그 당시 조선 사람으로서는 뭐 도저히 그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고종 앞에서 하니까 그 당시 조선에서는 어떤 소문이 들었냐면은 아니 서재필이가 미국에 갔다 오더니 정신 이상자가 돼서 왔다. 뭐 이런 그 정신 이상자가 돼가지고 서양의 그 도깨비한테 홀려서 왔다. 뭐 이런 소문까지 들었다는 겁니다. 참 재밌잖아요. 서재필은 악원 파천 당시 러시아 공사관에 파천했던 고종을 찾아가 뵈었다. 그러니까 그 악원 파천이라는 것은 그 러시아 공사관에 서재필이가 아니 러시아 공사관에 이제 고종이 피신해 있을 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을미사변 있잖아요. 민비가 그 일본 낭인들한테 수혜를 당했고 그게 을미사변이거든요. 그렇게 을미사변이란 끔찍한 일을 고종이 겪은 후에 고종이 그 신변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고종이 피신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에 고종이 피신해 있을 때 그때 서재필이가 이제 러시아 공사관에 찾아가가지고 고종 임금을 만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도 그는 안경을 끼고 고종을 면담했다. 안경을 끼고 고종을 면담했던 서재필은 칠로파로부터 역신이라는 정치적 공격을 받았다. 반면에 독인 멜론도르프는 고도의 근시면서도 꼭 왕을 만날 때는 안경을 벗고 그래서 고종을 만나서 환심을 샀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 멜론도르프 얘기를 했잖아요.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이제 민영이가 칼을 맞고 부상을 당하니까 이 멜론도르프가 민영이를 업어다가 치료를 해줬다. 이래서 이제 멜론도르프가 고종의 신임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멜론도르프는 서양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고종을 만난 때는 꼭 안경을 벗고 고종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 멜론도르프가 아주 고도의 근시였다는 겁니다. 근시가 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종 임금을 만날 때는 꼭 안경을 벗고 고종 임금을 만났는데 서재필은 뭐야 안경을 낀 채로 이렇게 고종을 만나니까 이 멜론도르프도 역시 좀 안주 서재필을 좀 안 좋게 봤다는 겁니다. 일제강점기와 대한민국 시절의 한글학자 최연배는 조선민족의 병폐를 가져온 원인으로 온갖 예절이 조선 사람의 생활을 구속했고 생기를 잃게 했다며 서재필의 안경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참 이것도 참 새겨볼 얘기인데 여러분들 그 지금이 이 녹화를 시작한 지가 54분이 경과했습니다. 6분 전 1시간을 경과했는데요. 요 부분만 그 읽고 다음 부분은 다음 9회 지금이 8회죠. 서재필 8회니까 이번은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에 9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최연배라고 알잖아요. 한글을 연구한 한글학자 최연배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최연배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 조선 사람들은 온갖 예절이 그렇게 따지는 예절들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예의범절들이 그렇게 지켜야 할 예의범절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지켜야 할 예의범절들이 많아서 그 예의범절들이 조선 사람을 굉장히 그 조선 사람의 행동을 이렇게 구속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조선 사람의 행동이 여러 가지로 그 제약을 받는 그런 병폐가 있었다. 그런데 서재필은 만나보니까
그런 그 예절에 대한 구속감이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재필을 칭찬한다 이런 그 최은배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5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신문바 앞으로 얘기할 게 이제 독립신문 발간 악원 파천 전후 교육 청년 계문과 토론 문화 보급 운동 독립문 권리과 독립협회 활동 뭐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서재필에 관해서는 뭐 한 20여 회까지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독립신문 발간도 했고 지방자치제도 잠깐만요.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잠깐만요. 아까 했던 부분을 찾으려고 하는데 다음에는 예, 8회는 이것으로 끝을 맺고 다음 9회는 이제 독립신문 발간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